여기에 지금 그 먼지 돌돌이가 이렇게 봐봐 움직이면서 먼지가 붙잖아. 아니 그 저 먼지는 어떻게? 그럼 놔둘까 그냥. 그 놔둘까. 왜? 왜 그래? 오늘 좀 문신기게. 지금 다 점심도 안 주고 인식 그거. 자기 오늘 패션이 너무 난해한 거 아닐까? 왜? 치마 팔아 입을 거다. 아, 왜? 아니 너무 패션이 팔아 입을래 너무 그래.
먹으려고 갔는데 없어. 어, 진짜? 그럴 때는 내랑 커피숍을 가. 근데 자기 안 데려가잖아. 맨날 바쁘다잖아. 선배랑 계산 때문에 자기 언제 내고 진짜. 자기 진짜 좀 크레이지 살지 마라. 뭘 크레이지? 내 남편은 왜 그럴까? 왜 저렇게 뭔가 그런 뭔가 저런 걸 어디? 안녕하세요.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거 찍으니까 그동안의 감도 다 없어진 것 같고 새로 처음 하는 것처럼 되게 이제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점점 또 나아지겠죠?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20개 영상들 올리면서 많은 생각도 했고 이제 제 채널에 대한 이런 이제 컨셉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고민만 하고 있는 것보다 뭔가 또 이렇게 실행하면서 실수를 바로잡고 그리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무작정 시작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영상 그리고 뭐 패션 그리고 제가 지금 처한 이제 뭐 유부남이지만 아이들 3명 키우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브이로그 이런 것들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고요. 그래서 사실 되게 멋있게 돌아오고 싶었지만 이 시국에 지금 뭐 이제 밖에 야외 행사 같은 것도 되게 간소화하거나 축소시켜서 하고 저희 이제 둘째 졸업식도 이제 뭔가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되게 간소화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른 것들은 영상은 제가 지금 조명, 뭐 3점 조명 이런 것들도 열심히 혼자 독학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상미를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도 간단히 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어서 양념처럼 보여주는 식으로 할 거지만 이런 거에 언급함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자신의 연령대 20대인지 30대인지 뭐 40대인지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뭐 너무나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결혼하기 전이면은 이성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화려한 수컷 공작새처럼 자신을 꾸미는데 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자기가 또 어떤 일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 패션이 주는 역할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가 맞다,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 또래 뭐 만약에 직장 일반 직장인이실 경우에는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
자신이 업무가 잘 풀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자신의 업무가 이제 일이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한 패션까지 같이 이렇게 뭉땡이로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야 네가 옷에 신경 쓰고 머리에 신경 쓰고 신발에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잘 된 네가 이런 식으로 사실 전혀 상관없는 이제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런 데 관심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모든 직장에서는 적당히 그리고 그 이에 이제 자기가 오롯이 자기만의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는 뭐 팬티만 입던 뭘 하든 상관없겠죠. 이게 또 자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창의적인 이런 뭔가 업종이나 아니면 자기를 많이 돋보여야 되는 업종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. 아무튼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신경을 쓰자면은 이런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분야도 있고 저런 분야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좋게 보는 부분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남성 패션 자체가 되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어떤 스타일이 뭐 유행하면은 그 스타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전의 경향이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조금 다양한 이제 스타일에서 그냥 뭐 하나가 막 유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깔끔한 댄디, 클래식, 뭐 아메카지, 뭐 다양한 이런 스타일들이 공존하면서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발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저도 한 가지 스타일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. 그래서 용량 부족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장비병 책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요즘에 틈틈이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. 아무쪼록 제가 제 채널이 어딜 향해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분명히 실수도 있을 거고 좌절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냥 꿋꿋하게 견뎌가면서 석탑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